안녕하세요. 별빛잠의 TV입니다. 여기는 한적한 마을인데요. 경기도 이천 도자예술마을. 오늘 별이 비치 도자기 물레 체험하러 왔어요. 비치는 도자기가 지금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우와, 별아, 저거 봐, 돌아간다. 이거는 우와. 느낌이 약간 아이들이 갯벌이랑 비슷하다. 아, 갯벌 네. 좋아하잖아, 별이. 누가 먼저 할까? 언니가 먼저 할까? 동생이 먼저 할까? 빛이 비켜주세요. 언니 먼저 하게. 우리 한번 해보자. 더럽지 않아. 요 흙물이야. 괜찮아. 그리고 얘 한번 만져주세요. 어때? 미끈. 아, 저 비늘 같지? 자, 이제는 빙글빙글 돌아갈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흙이 있는 데만 만져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쓸린 경우가 있어요. 손이 아프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세요. 어때? 오! 오! 조금만 아까보다 이렇게 빨라져요. 우와! 어때요? 손이 만약에 끈적끈적거려요. 미끌미끌 거리지 않아요. 물을 다시 묻혀서 만져주시면 돼요. 손이 끈적끈적해지면 물 묻혀봐라. 이거를 빨리 가요. 이거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No. 이렇게 빨리 하면 진짜 초고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요. 대부분 식도는 조금 낮게 해요. 아빠 손가락을 꾹 구멍을 뚫리는 걸 누르면 구멍이 생겨요. 자, 힘껏 구멍을 꾹 눌러주세요. 아빠 손가락만 힘줘야 돼요. 꾹! 더 꾹! 어, 더 남았다. 더 꾹! 꾹! 어, 힘이 없어. 어떡해. 꾹 눌러봐라. 꾹! 더 꾹! 괜찮아. 꾹! 어, 밥을 안 먹고 왔어. 그래야지 컵이 만들어지는 거야. 밥 먹고 왔어, 안 먹고 왔어. 아무튼 어머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 아버님! 너 빵 먹었잖아. 덕구! 덕구!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그렇지. 손가락을 빼주시고. 우와! 우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 정도 구멍이 났어. 이 정도 구멍 어때요? 커요. 커요. 나중에 이게 구멍이 점점 이쁜 컵이 될 거예요. 이게 완성인가? 아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고. 기차 잘 봐, 언니 하는 거 알았지? 이렇게. 자,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손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맞아. 손 한번 떼어주고. 이 정도 크기는 어때요? 우리 커? 안 예뻐요. 예뻐요.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그만할까요? 컵. 손 한번 떼어주고. 그렇지. 요 정도, 요 정도는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는 꾸밀 거예요. 어떻게 꾸밀 거냐? 우리 친구들이 저기 의자에 앉아서 나는 동그라미 모양이 싫어요. 그러면 일자로 이렇게 당겨주면 어떤 모양? 하트. 얘네가 다시 안쪽으로 몇 개만 이렇게 안에 넣은 꽃모양이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친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선생님은 똑바로 옷 모양을 만들 거예요. 알겠죠? 요거 손만큼 이렇게 해서 아빠 있는 방향으로 쭉 밀어주세요. 그렇죠. 자르고 있어. 그렇죠. 우와, 자른 거야? 우리 자른 건지 안 자른 건지 확인을 해볼까? 그럼 손가락 두 개를 V로 만들어주세요. 김치. 그치. 얘가
살짝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힘껏. 힘껏. 아, 잘렸나봐. 어떡해. 아닌데? 잘렸는데? 그치? 얘네가 이제 점성이 있어서 끈적끈적. 네, 끈적끈적 하는 거 같이 할게요. 떨어주세요. 우와. 위치. 아. 어, 아니, 아니, 손 나면 안 돼요. 손 나면 안 돼요. 어떻게, 어떻게. V. 어. 그렇죠. 밑에. 선생님 밑에. 밑으로. 선생님 손 밑으로. 그렇지. 옆에 남편에다가 올려줄게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어, 위에 만지면 안 돼요. 지금은. 자, 우리 친구는 손을 화장실에서 씻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먼저. 아, 애기 공주라 생각하고 위에 만져봐. 위에 빛이야. 어. 위에. 위에부터 아 이쁘다 해봐. 아 이쁘다 이렇게. 맞아. 그렇게 하면. 좀 더 세게 만져도 돼. 잘하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어때? 어? 근데 그렇게 막 이상해진 건 아니지? 응. 비누 같아? 아빠 손가락으로 꾹! 언니는 힘 엄청 약하던데. 꾹! 어우 이거는 언니 못한다. 꾹! 더 꾹! 더 꾹! 더 꾹! 더 꾹! 가자. 오, 커지겠어. 손을 이렇게 띄워볼게요. 요 정도 크기 어때? 더 크게 할까? 진짜 알겠어. 욕심이 많구나. 승현아. 자, 손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어. 어. 그렇지. 잘하고 있어. 아, 이거는 한번 해봤다고 오, 이제. 진짜. 회수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조금 아쉬워서. 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그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가 그림을 많이 많이 그릴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어, 힘들었어. 끝나고 아빠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 그래요. 2,400원 먹자. 아빠 있는 쪽으로 쭉. 아빠 쪽으로 밀어버려 쭉. 쭉. 밀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오. 잘하고 있어. 잘렸나? 어, 잘렸나 안 잘렸나 우리 확인해볼까? 손가락 두 개를 V로 배치. 이쪽분도 여기도 V로. 그렇지. 얘는 접어주세요. 어 잘하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뒤집. 자. 오 잘하고 있어. 아우 언니가. 분명히 힘이 세니까 잘하고 있어. 우리 동생도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 손을 떼어주세요. 우와. 갈게요. 해봐. 그림 그려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그림 그릴 수 있어. 알았지? 자 지금부터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아이들이 일단은 작가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지금 언니 오는 거 까지 오후인가? 어 언니 빛이야 언니 정신 좀 차리라고 했지. 빛이가 언니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언니 지금 정신이 못 차리고 있어. 꼬르르 소리 나네. 이게 감귤 비타민이라 조금 애들이 힘들면 저희가 하나씩 주거든요. 힘이 나는 것 같아, 그쵸? 비타민C니까 C지. 거기까지는 수칠 안 해도 돼요. 바닥에는 수칠 안 해도 돼. 바닥은 다 지워져요. 미안하지. 봐라, 바닥 야, 지워진대. 바닥은 다 지워진대. 지금 아무 얘기도 안 들리는 것 같아. 세상 아저씨. 손 닦아. 그치도. 손 닦았어. 빛이야, 빛이 끝났어. 아빠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 그래요? 누룽지 먹으러 가자. 맛있는 고기하고. 오늘은 제가 예전에 도자기. 도자기를 만들어서.
도자기를 굽고 말리고 굽고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모든 도자기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정통으로 만드는 도자기는 그 정도 걸린다고 해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저희는 이천에 있는 영광갤러리라는 곳. 봐라 잠깐만 아빠 이거 그럼 목소리 안 들려. 이천에 있는 영광갤러리라는 곳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왔어요. 지금 별이가 마음이 급해요. 빨리 보고 싶어서. 뜯어볼게요. 언박싱 시작. 진짜 많이 만들었다. 그때 하나씩 빼줄게. 오! 누구거야? 이거 미치건데? 우와! 진짜야! 접시가 됐어 진짜! 아 별아 쭈쭈보요! 별이가 잠옷이 아직 깜짝아 별아 조그만 것들은 두 개씩 포장했나봐. 그래서 끝까지 확인해야 돼. 알았지? 깜짝 놀랐지? 아빠 애 떨어질 뻔했어. 이거 봐. 이제 앞으로 우리 반찬 너게다가 먹어도 돼. 밥도 먹고. 이거 내가 만든 거다. 누구에게? 좀비에게? 비치에게 날짜라. 어제 도자기 뜯은 걸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제 찍은 도자기로 맛있는 밥을 먹을 겁니다. 가짜 밥인가요? 진짜. 진짜로요? 비치 진짜예요? 한번 볼게요. 그런데 비치는 밥이랑 국그릇을 안 만들어가지고 비치는 저희 집에 있는 걸로 했어요. 아 대신 반찬을 담았구나 비치 거에는. 자 그럼 맛있게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어볼까요? 네. 시작. 잘 먹겠습니다. 우와. 뭐예요 그거는? 땅콩잼. 땅콩 소스인가요? 밥그릇이 왜 그렇게 조그마하지? 밥그릇이 왠지 알아? 너가 이 도자기 체험할 때 콩콩이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잖아. 그래서 모든 게 다 조그마잖아 지금. 컵만 별이 컵으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다 조그맣게 만들었어. 아니야 그건 컵? 국그릇도 크게 했네. 밥그릇 두부가 뭔가 쓰? 쓰? 없는데? 느낌이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엄마 근데 친구들은 나 눈 크게 뜨는 거 웃기지? 어떻게 떴는데? 웃긴데? 잘 먹었습니다. 밥이랑 국이랑 도자기 먹으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도 도자기 카페 가서 도자기 만들어서 집에서 먹어보세요. 아 들려? 뽀뽀해. 저 뽀뽀 한번 해. 행복한 자매니까. 아유 진짜. 뽀뽀하지 마. 도자기 체험 끝.